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TBC가 단독 보도한 공직자의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령을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도 공무자들의 부당 수령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석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무원의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입니다. 대구시는 환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자는 공무원 1,800여 명, 사립학교 교원 1,600여 명, 군인, 시사나 공사, 공단 직원, 출자, 출연기관 직원,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모두 3,928명으로 이들이 받아간 돈은 25억 원에 이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이 많은데도 소득이 보장된 공무원이 지원금을 타갔다는 점에서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대책위 영상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 조치를 말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데 난색을 표했던 대구시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TBC 박석입니다.